없는데도 누구한테 짓는 거야? 아빠한테 짓는 거야? 자기 보고 싶어. 화면에 자기 얼굴. 자기 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I love me. 생기발랄 견생 2년 7개월 된 푸들 쇼콜라. 외국산 사료를 예 같은 종류를 지금 애기 두 살 반부터 계속 먹이고 있어요. 같은 종류를 연령별로. 침샘 수술을 받은 13살 노령견 복순이. 아이고, 복순이. 얘가 이거 저것은 잘 안 먹어요. 먹고를 그걸 새끼 먹는 거 있지요. 그것만 지금까지 계속 먹었어요. 터실터실 귀여운 몸매를 자랑하는 11살 패키니즈 상순이. 상순이. 전에는 라고 그래가 대형견들 먹는 사료가 있는데 그거는 입에 지 얘가 좀 입이 좀 까타시렸거든. 지 입에 맞는지 그거밖에 안 먹다가 이제 병이 발병하는 바람에 지금은 처방식만 먹고 있어요. 아, 처방 사료를 먹나요? 사료를 특별히 가리진 않아서 그냥 연어가 피부에 좋고 하니까 이제 연어 종류로 많이 먹이는 편이에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인 것처럼 우리 반려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려견의 주식 사료, 다양한 원료에 기능성 사료, 사료 종류 맛 좋은 습식 사료까지 과연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갈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우리 먹어. 자, 저희가 네 가지 사료를 준비했거든요. 침착한 모습의 봉구 선수. 과연 그 결과가 어떨지 기대됩니다. 자, 과연? 우리 봉구 선수 벌써 냄새 맡고 난린데요. 흔들림 없는 매끈한 먹기. 자, 봉구 출발! 자세 좋아요. 이거 가산점 들어가나요? 이거 수입사료 먼저 공략하는 봉구 선수 이거. 거침 없어요. 수입산 가장 먼저 먹나요? 국산 사료 조금 먹는가 싶더니 다행이죠. 다이어트 사료는 패스. 다이어트 사료. 지상대가 아니라 이거죠. 곧바로 습식 사료를 향해 꼬리. 자, 남은 사료를 공략하는 애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종료. 다이어트 사료만 쏙 빼놓고 깨끗이 먹어주었어요. 역시 봉구다워요. 에? 이야, 봉구야, 넌 진짜 먹는 데서는 빠지지 않는다,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요. 누가 살쪘다고 뭐라 할까봐 다이어트 사료도 딱 빼고 나머지는 그냥 싹. 해치운 거죠, 진짜. 아니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네. 다이어트 사료는 그다지 맛이 없다. 이게 아주 결론이 아닐까. 진리. 맞습니다. 네. 여전히 또 화면 본더니 배고픈지 혀를 내릉거리고 있는데요, 우리 봉구. 자, 우리 봉구네 집에서 준비한 특강 제2탄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강아지의 사료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네, 오늘 소화 잘 되는 강연 반려견 영양 주치의시죠. 김정명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동물병원에 계시면서 보호자분들이 사료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점이 있으세요? 어떤 사료가 좋아요? 아니면 무엇을 먹으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어렵다. 가장 많이 하십니다. 너무 어려워. 오늘 점심 뭐 먹을지 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우리 강아지 뭐 먹일지 정하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사람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희 주인공이 봉구 식습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한테 네. 상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밥을 잘 안 먹는다. 하루를 거부하거나. 네, 그런 아이들을 상담을 받기 때문에 네. 봉구를 보니까 그냥 마음이 시원하죠. 워낙 잘 먹어가지고. 그렇죠. 걱정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봉구네 집에서 마련한 사료에 관련된 특강 제1탄 첫 번째 강연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같이 만나보시죠. 좋은 사료 고르는 방법. 좋은 사료란 어떤 사료일까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좋은 원료, 좋은 등급의 원료를 사용했는지, 그 다음 적절한 영양 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좋은 사료를 고르기 위해선 가장 먼저 사료 등급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등급 아래쪽으로 갈수록 보통 저가 사료, 마트 사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사실 사료 등급이라는 건 원료의 품질 혹은 종류에 따라 나뉘는 건데 좋은 등급이 더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등급인 로가닉입니다. 로가닉은 사람들이 먹는 형태와 동일한 형태의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보호자분께서 직접 영양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유기농 등급입니다. 사실 요즘 강아지, 반려동물 쪽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라고 한다면 유기농 사료일 텐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기농 사료에 관련된 유기농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농이 적혀있는 허위, 과장 광고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요즘 검색에서 나오는 유기농 사료들은 대부분 진짜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유기농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유기농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 원료들은 병해충에 조금 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운송 과정, 보관 과정에서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똑같은 사과, 유기농 사과, 일반 사과가 있다고 했을 때 둘 중 어디에 비타민 C가 많을까요? 저희 생각엔 유기농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래요? 네. 더 깨끗하고 건강하다라는 표현이지 영양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되었다, 더 뛰어나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나요? 그러게요. 네. 보통 제품들 후면 뒤집어 보시면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많죠. 네. 이걸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쵸. 단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순서입니다. 네, 맞아요. 가장 앞선 순서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연어, 연어가 가장 많이 포함된 사료라는 뜻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마트에서 확인하고 조금 놀란 제품인데요. 네. 포장에 크게 한우 사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지 싶어서 뛰어가 봤더니 후면에 한우 어디에 있죠? 한우가 뒤에 있네요. 저. 네. 어머나. 심지어 칼슘보다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름만 한우네요. 그렇죠. 실제로 말한다면 닭고기 사료라고 말해야겠죠? 세상에. 네. 후면에 사료의 명칭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이 제품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제작되었냐, 이 회사가 어떤 식의 마케팅을 했냐까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A 사료 보셨었을 때 조금 낯선 단어가 있으셨을 텐데요. 가수분해라는 단어입니다. 어렵죠? 만약에 본부가 연어 알러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연어를 먹었어요. 이 연어가 몸속에 있는 방어체계인 항체, 항체에 의해서 이 연어가 병원체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항체와 병원체가 싸우게 되겠죠. 그러면 쉽게 사람들에서 옷, 복숭아, 오이 알러지와 같이 눈이 팅팅 붓고, 귀가 붓고, 입이 붓고 그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수분해가 되었다는 건 이 연어를 잘게 쪼개어 놓아서 이 항체가 지나친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알러지가 있는 아이 같은 아이들은 가수분해가 된 원료를 선택한다면 알러지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적절한 영양 구성입니다. 적절한 영양 구성,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양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들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선 미국의 AAFCO 그리고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 NRC라고 불리는 두 군데가 가장 유명한데요. 사료를 선택하실 때 제품 후면 혹은 전면에 AAFCO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승인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 제품은 적절한 영양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 보시면 조단백질, 조지방. 조단백질은 영어로 크루드 프로테인, 크루드, CRUDE, 대충, 대강, 대개. 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그걸 검색하시고 아, 사료에는 대충 단백질, 저질의 단백질을 넣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사람들이 먹는 음식, 반려견들의 사료, 동일한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표기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더 나쁜 걸 넣었다는 뜻은 아니고 실제로 조단백질이라는 뜻은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단백질이라는 뜻입니다. 네. C사료입니다. 똑같이 마트에서 확인한 사료인데요. 보시면 좀 크게 튀는 게 있을 거예요. 조단백질이 무려 40%입니다. 사실 저도 어제 삼겹살을 먹었고요. 네. 오늘도 삼겹살을 먹고 내일도 삼겹살 약속이 있습니다. 네. 며칠 정도는 고단백을 먹어주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네. 이렇게 고단백 사료를 장기간 급여할 경우 그럴 경우 나이가 들어서 신장질환, 췌장질환, 그리고 간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병원에 근무했었을 때 이런 고단백 사료 혹은 생고기 같은 걸 먹여서 간 수치에 이상이 있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육식동물 아닌가요? 강아지는 늑대의 후예 아닌가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는 둘 다 틀렸습니다. 강아지는 육식동물이 아니고 잡식동물입니다. 네. 최근 이스라엘 북부에서 15,000년 전에 무덤이 발견됐어요. 네. 그 무덤에서는 50대 여성이 강아지를 안고 묻혀 있었습니다. 봤어요. 네. 강아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 인간과 함께했습니다. 완벽하게 가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과거의 그런 영양 구성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생고기를 뜯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은 B사료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단백질이 조금 낮죠. 네. 사실 양질의 단백질을 사용했다면 아까 내외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적은 양의 단백질, 특히나 성견, 18% 기준인 성견에게서는 이 정도도 먹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근육 성장을 해야 될 자견, 혹은 뱃속에 하나가 더 있어서 나누어야 될 임신견들,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조금 더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방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필수적으로 최소한 이상은 반드시 먹어줘야 되고요. 물론 너무 많이 먹은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방은 크게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흔히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 탄수화물 두 배의 열량을 보유한 영양소로서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겠지만 불포화지방산, 흔히 말하는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것들은 먹어주지 않으면 아이 건강,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에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포화지방산은 아이의 피부 건강, 혹은 혈관 건강, 항염작용, 그리고 항산화작용, 그리고 생식기관 발달 등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절대로 제한해선 안 될 영양소입니다. 다음은 수분입니다. 강아지 사료에서 수분 함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수분은 높아질수록 향이 많이 나게 돼서 아이들의 기호성을 당기게 됩니다. 수분이요? 네.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그냥 원재료만 잘라놓은 거, 국을 끓여놓은 거, 어느 게 냄새가 많이 나죠? 국이 훨씬 냄새가 멀리 가겠죠. 약간 그런 순삭이죠, 순삭. 강아지는 후각이 사람보다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후각에서 가장 먼저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수분 함량이 높은 사료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대신에 수분 함유량이 높다면 곰팡이라든지 곰팡이 위험 있지 않아요? 세균에 의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분 함유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개봉했다면 24시간 이내에는 반드시 소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판 중인 53개의 사료를 구매해서 하나하나 성분 검사를 해봤는데요. 이 사료에는 분명히 닭고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해보니 닭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인데요? 반대로 닭이 표현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닭이?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사실 뭐 50개 회사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불량한 회사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40%에서 표기되지 않은 원료들이 검출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품의 표기, 후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얼마나 전문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강의...
강의하시는 동안에도 지금 SNS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전선영 씨께서 특정 사료만 먹는 경우가 있던데 강아지들이 말씀하신 게 수분 함량 때문에 그런 건지 또 궁금해하시네요. 어떻습니까, 선생님? 특정 사료만 먹는 게 네.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잘 먹는 게 있다면 그냥 사료라면 그게. 만약에 사료가 아니라 간식을 많이 먹는다. 네.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만 네, 식습관을 변경해 줄 필요가 있지만 사료를 잘 먹고 있다면 크게 뭐 변경해 주거나 교정해 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합니다. 수분 때문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아, 아까 그 수분이라는 게 저희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의 그런 입맛에 네. 대해서 저희가 알 기회가 잘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네. 그 SNS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분 가운데 변명숙님, 김명민님의 많은 분들께서 지금 네. 너무 잘 보고 계시다고 너무 유익하다고 네. 우리 봉구 너무 얌전하네요라고 사실 봉구는 아침타임이거든요. 네, 예. 지금 점심 먹었거든요. 네, 가로로 들어놓았습니다. 아니 사료 얘기 오늘 이렇게 또 강의를 듣고 보니까 네.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약간 식약처에서 나오신 분이신가? 뭐 사료도 등급이 많다고 하셨는데 등급이 높은 사료에서 낮은 사료로 바뀌면 건강에도 그렇게 문제가 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만약 오늘 한우 1불 등급을 먹고 네. 유기농 과일들만 먹다가 그렇네요. 내일은 패스트푸드, 불량식품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네. 제가 갑자기 병이 들까요? 그건 아니죠. 갑자기 아플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사실 뭐 등급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급여하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도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뾰루지가 난다거나 영향은 있죠. 간지럽다거나 이럴 수 있는 것처럼 네. 아이들도 더 좋은 제품을 먹일 수 있는데 굳이 나쁜 제품을 먹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간지럽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그런 알러지 반응들을 미리 예방하고자 글루텐 프리, 그다음에 그레인 프리 이런 사료를 맞아, 맞아. 먹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한동안 글루텐 프리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예 파스타는 좋아하는데 몸에는 좀 좋게 먹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글루텐 프리 파스타를 엄청 열심히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강아지들에게도 도움이 되거나 혹은 해가 되진 않을까요? 어때요, 선생님? 알러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반려동물에게서 가장 빈발하는 알러지는 곡물, 야채가 아니라 뭐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요? 고기 부분에서 알러지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단백질 알러지. 네, 이게 가장 큰 오해인데요. 네. 굳이 알러지가 있다면 병원에 가서 알러지 테스트를 하여서 그 원료가 포함되지 않거나 그 원료가 가수분해된 원료를 선택하시면 되지 굳이 먼저 없다. 먹이실 필요는 없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알러지 테스트 해가지고 우린 살 때문이죠 뭐. 우린 살 때문이죠 뭐. 오히려 살찔까 봐. 계란 알러지 나왔는데 계란은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요. 그래요, 그래요. 원래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요. 강아지나 사람이나. 네. 근데 많은 분들 이제 반려견주들도 계시지만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 게 우리 강아지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 사료를 샀는데 안 먹어요. 그래서 야 누구 집 먹일래? 뭐 이렇게 넘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기호성 사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아이들의 기호성이라는 건 아까도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 수분 함량에 의해서 많이 결정됩니다. 네네. 그런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냄새, 그다음엔 아이가 입을 닿았을 때 이것의 촉감, 식감. 식감. 네. 씹는 느낌. 네. 이걸 얼마나 내가 잘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고 마지막으로 이 사료에 대한 기억 혹은 맛. 스로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맛이 제일 마지막이네요. 네. 오, 신기하다. 만약에 이걸 씹었었을 때 네. 내가 아팠다. 소화가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혀를 씹었다 이러면 다시 그 사료가 싫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희 강아지 경우인데 예. 이빨이 잘 안 좋은 아이인데 사료가 문제 있는 건 아닌데 잘못 한번 씹어서 크게 깨갱 했던 적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엔 그 냄새만 맡으면 밥그릇을 쳐다봤어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네. 기억에 대한 그러니까요. 게 크네요. 혼나고 먹는 밥이 맛도 없어요. 만약에 꼬중 듣고 그 사료가 나왔다면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네요. 똑같네요. 저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네. 요 근래에 이 사료 방부제 때문에 좀 크게 사건이 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사료에 들어있는 방부제가 우리 아이에게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방부제를 많이 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도 보존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합성 보존제가 들어간 제품들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존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보존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 때문에 암이 걸렸다, 보존제가 문제가 됐다, 이런 것들보다 네.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들, 오. 그것들이 변질돼서 그걸로 인한 위장계열 문제 그렇구나. 혹은 다른 신장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몸에 좋게 먹인다고 보존제 없는 걸 찾았다가 부패된 걸 모르고 먹였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알 수 없으니까. 사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좀 질문 좀 받아볼게요. 내가 평소에 내가 키우고 있지만 사료에 대해서 이런 점은 잘 몰랐다. 예,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그 자율 배식을 하거든요. 이게 들으니까 자율 배식보다는 이제 그때그때 배식하기 좋다고 하던데 부득이하게 자율 배식을 하다 보면은 안 먹고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아까 변질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한데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얼마 정도 지났을 때 이걸 갖다가 다른 걸로 갈아줘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버리고 새로 배식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게 지금 좀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하네요. 네, 저희도요. 정말 궁금한 점이네요.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자율급식은 전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제한급식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네. 사실 제품의 변질이란 건 아까처럼 보존제가 들어간 제품이라면 자율배식을 하는 경우에 조금 두셔도 괜찮습니다만 보존제가 없는 신선한 유기농 그런 제품들 12시간, 24시간 내에 반드시 치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요즘 같은 계절에는 진짜 주의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워낙 바쁘시니까 자율배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도 지금 처음 알았네요. 앙증맞은 외모에 새까만 털이 매력적이던 귀염둥이 네로 기억하시나요? 아, 네로 오랜만이네. 어머, 목걸이, 끼끼 목걸이. 안녕하세요. 네로예요. 아, 네로 안녕? 더 귀여워. 관심 있었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뭐야? 병치레가 찾았던 네로는 현재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패스. 허나 태생부터 자꾸 약했던 녀석이라 먹거리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패스의 소화 때문에. 옳지. 저희 네로는 3개월쯤에 몸무게가 600g 정도 너무 작아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작았어요. 많이 작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몸무게가 2kg대이기 때문에 푸들치고는 많이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어릴 때 이렇게 몸이 작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 먹던 사료를 그냥 줬거든요. 근데 그 사료가 크기가 컸다는 걸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료를 안 먹고 뱉어서 놓고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한번 여쭤보니까 그 치아 사이즈가 너무 아이고, 작아서 삼키기도 힘들고 그 사료 사이즈보다도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먹기가 힘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치의 권유에 따라 크기가 작은 사료로 바꿨지만 딱딱한 사료 자체를 버거워했던 대로 진짜 약하구나. 엄마 손아씨는 이렇게 70도 정도 온도의 따뜻한 물에 사료를 불려서 먹이고 있습니다. 또 식혀서 또 저렇게 일이 많네요. 자, 네로야 맘마 먹자. 잘 먹을까요? 잘 먹네. 진짜 인형 같아. 네로야, 맛있어? 엄마의 지극정성이 통했는지 갑투정 없이 잘 먹는 네로. 어머, 착하네. 살짝 가벼웠어요. 아침, 저녁으로 두 번 하루에 먹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조금 많이 달라고 할 때는 본인이 사료 있는 곳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탁탁 두드리면 저희가 좀 더 먹고 싶어? 이러면서 좀 더 주고는 해요. 엄마 노조개 줄까? 내 새끼 참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른 게 엄마의 마음이죠. 소고기 선생님 말씀하시던 원뿔 아닙니까? 원뿔. 네로는 요즘 엄마와 함께하는 이 노즈워크 놀이에 푹 빠져있는데요. 노즈워크를 소고기로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후각 자극을 통해 숨겨진 간식을 찾으면서 음식에 흥미를 붙이고 있답니다. 사료를 바꾼 이후에도 자기 정량보다 조금 많이 먹으면 구토를 하고요. 처음에는 큰 병이 난 줄 알고 또 췌장 같은 데가 또 안 좋은가 싶어서 병원도 찾고 했는데
가서 검사를 이제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니까 다행히 췌장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태어나기를 좀 이렇게 위장 쪽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먹는 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많이 주진 않고요. 본인이 정말 많이 먹고 싶어서 먹고 싶다고 하는 날은 한 몇 달 정도만 더 줄 뿐이지. 그 사료를 많이 주진 않고 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다른 강아지들처럼 뭐든지 좀 잘 먹으면 좋으련만. 약하디약한 녀석이 뭔데 애달픈 선아씨. 내로가 두 살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조금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바람이 내로 마음에도 전해졌겠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예쁜 꽃길만 걷길 봉군의 집이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아, 네로 사연 잘 봤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 두 살 네로 저렇게 보호자분께서 신경 써서 키우시니까 앞으로 더 무럭무럭 잘 클 것만 같네요. 근데 이 사료 얘기를 계속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네로의 경우에 불린 사료를 지금 먹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노견의 경우에도요. 치아도 약하고 소화력도 떨어지니까 불린 사료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로처럼 소화력이 많이 약한 아이들 그렇다면 불린 사료를 먹이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네. 이제 소화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먼저 저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딱딱한 걸 피하게 되면 네. 치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씹을 수 있을 만한 네. 걸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 퍼진 라면은 맛이 없잖아요. 불린 사료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비유하니까 바로 와닿네요. 일단은 어떻게 먹이느냐, 뭘 먹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강연을 부탁해 보겠습니다.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어렵게 고른 그 좋은 사료,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절한 양,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마지막으로 적절한 사료 변경 방법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절한 양입니다. A 사료, 앞에 나왔었던 사료인데요. 네. 등록 성분량을 확인해서 만약 5kg 강아지가 이 사료를 먹는다면 얼마나 먹어야 될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이야, 갑자기 잠깐만요. 숫자 나오니까 좀 머리 아파지는 것 같은데요. 쌤, 쉽게 하시는 방법은 없나요? 예. 5kg 아이의 강아지 급여량입니다. 네. 가장 먼저 이 사료의 대사 에너지를 구해서 그 사료의 대사 에너지, 그리고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그 양을 계산해내면 되는데요. 네. 가장 먼저 대사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선 가용무질소물 100에서 초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수분을 제외하면 됩니다. 53.39% 쉽게 구할 수 있죠. 네. NRC 74, 1901년 루브너에 의해 계산된 방법인데요. 초단백질, 41g 정도 먹으면 되겠네요. 참 쉽죠? 어려워요, 선생님. 네,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에? 아이들의 성별, 성장 단계. 너 화가 나 보여 아른대는 게임오버. 이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실 수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을 없죠.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그 키울 때 소주컵 두 컵으로만 먹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보통 계량컵으로 안 하고 뭐 이렇게 컵으로 두 번 이렇게 주지 않나요, 선생님? 저는 강아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 하루 권장 칼로리도 제가 무조건 넘어서는데 저는 못 강아지 칼로리를 어떻게 지키냐고요. 소화를 못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예. 어떻게 강아지에게만 이렇게 엄격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식사 몇 그램 드셨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몇 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그릇 먹었습니다. 그렇죠. 못 먹은 것만 기억해요, 우리. 예. 네, 사실 이런 계산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간단합니다. 제품 포장을 확인하세요. 이제 좀 말이 통하네요. 네. 네네네. 제품 포장에. 후면 혹은 전면, 측면에 급여량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급여량은 대충 내 맘대로 1kg니까 한 숟갈 아니라 아니죠. 그 전에 계산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그 변수의 범위를 계산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료를 먹이시다가 네. 혹시나 아이가 사료를 남기는지
아니면 더 배고파하는지를 보시면서 아이의 체중을 매일 측정해 주세요. 아, 매일요? 네. 아이의 체중을 매일 측정해 주시면서 혹시나 살이 빠졌다 그러면 더 많이 주시고요. 만약에 살이 쪘다 그러면 사료량을 조금 줄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모니터링 해준다면 아이 건강을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체중뿐만 아니라 체형을 확인하면 조금 더 좋은데요. BCS,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고 합니다. 이 파란 친구가 가장 이상적인 아이겠죠. 허리와 복부가 쏙 들어가고 갈비뼈가 적절히 안 보이고. 잠깐만, 우리 봉구가 갈비뼈가 괜찮나요? 잘 안 만져지는데요. 살 좀 빠진 건데, 그죠? 많이 빠진 건데도. 아, 이렇게 확인을 또 할 수가 있네요. 어, 봉구야, 너 갈비뼈 어디 있어, 얘기해봐. 봉구가 복부와 허리에 그 경계가 잘 네, 없더라고요. 잘 예. 보시다시피 조금 쪄있다. 아, 조금 쪄있다. 예. 그렇죠. 우리 봉구 다이어트 아직 조금 더 그러게요. 매일매일 이렇게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병원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맞네요, 되지 선생님.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요.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아.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적절한 양, 그리고 그 적절한 양을 정해진 시간에 먹이는 것. 네. 이것을 규칙적인 식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쉽게 말씀드려 자율급식하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네네. 보호자분들이 자율급식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침에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서 맞아.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이를 사랑한다면 3분만 시간을 내서 밥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집에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뭐 먹을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이가 성격이 좋아서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 내가 정해진 시간에 먹는다면 괜찮겠지만 어차피 저기 있는데 사료의 흥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노란 토, 네. 네. 거품이 막 있는 노란 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공복토라고 하는데요. 공복토는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식사 습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진료를 했었을 때 이 공복토가 있는 아이들 하루에 두 번 규칙적인 식사를 저희가 처방했을 때 상당수가 완화됩니다. 야, 만약 자율급식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장기적으로 하게 된다면 담낭 슬러지 혹은 췌장질환, 간질환 등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양한 질병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10%인데요. 아이의 간식 급여량, 하루 사료 급여량의 10%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물론 오늘 11%를 먹였다, 내일 13%를 먹였다. 그렇다고 당장 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10%라는 기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아이와 함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료 교체 방법입니다. 네. 보통은 7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는 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키우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 대한 소화력이라든지 어떤 원료에 대한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날씨가 흐리니까 오리, 내일은 뭐 그냥 연어,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바꿔주는 편인데요. 입맛 따라. 와, 네. 부럽다, 그지? 그러게. 사실 여기 보호자분들 중에서 혹시 사료 먹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계세요? 사료 드셔보신 분? 선생님 깜짝 놀라서 웃으셨어요, 지금. 네. 사실 이거... 굳이 내가 왜, 그죠? 좀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네. 요즘엔 유기농 원료를 많이 사용해서 전혀 몸에 해롭진 않습니다. 아. 네, 이걸 먹어보시면 진짜 맛없어요.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평생 먹어야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도 살아가는데 행복, 먹는 행복, 씹는 행복 정도는 주고 싶어서 이건 개인적으로 사료를 자주 바꿔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견생의 행복까지. 네네. 그럼 선생님 저 이것도 궁금한데요. 평소에 다이어트용 사료를 열심히 먹었어요. 다 떨어졌어. 일반 사료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이어트용 사료는 칼로리가 적었던 거니까 다이어트용 사료를 한 컵 줬다면 일반 사료는 반 컵만 주면 대충 칼로리가 맞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계산되거든요. 이런 계산 괜찮나요? 다이어트 사료에는 일반적으로 섬유질이 더 많이 포함돼 있어서
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먹어서 네. 위장 내에 오래 아. 머물러서 포만감을 오래 지속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건 건강한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만약에 네.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사람이 다이어트할 때 고단백질을 먹으면서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네. 지방을 연소시키고 근육을 네. 성장시키는 그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이들에게도 훨씬 좋지 않을까. 사람도 약에 의존하고 요요가 와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살 뺀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코끼리가 왜 뚱뚱해져?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 가운데 강아지 한 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 계세요? 두세 마리. 여기 마이크 네. 좀 주세요. 사료를 네. 똑같은 종류로 좀 계속 구별을 했었는데 네. 마침 얼마 전에 산책하다가 강아지가 유독 풀을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건강에 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알아보니 그 풀을 먹는 거는 어떤 영양소 결핍에 의해서 섭취할 수도 있다 강아지가 라고 이렇게 들어서 네네. 다른 브랜드의 사료를 섞어서 지금 구별을 지급을 하시는구나. 네네네. 각각의 원료들이 모두 다 영양 구성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흰 쌀밥을 먹느냐 잡곡밥을 먹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섞어서 구별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풀을 먹는 건 진짜로 약간 영양소 부족입니까? 사실 사람도 내가 오늘 눈이 막 떨려요. 네. 보통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뭘 먹어야 될까요? 본능적으로 알 수 있나요? 없죠. 네,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다기보다 만약 속이 좀 안 좋았었는데 길 가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을 먹었어요. 근데 풀의 섬유질 때문에 이게 속이 좀 편안해졌어. 그렇다면 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번에 먹어보니 괜찮더라. 이렇게 해서 네. 다시. 하지만 풀을 먹는 습관, 풀을 먹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요. 네? 사실 요즘에 풀에 약을 안 치는 곳이 잘 없잖아요. 농약성분. 그러니까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모든 보호자들의 바람. 안 된다요. 망고요. 망고. 망고도 아파요. 아니요 안 아파요. 사상충. 특히 노령견을 키우고 있는 경우라면 두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면은 좀 이제 여름 되면 13살 되고요. 엄마 친구분이 데려오셨다가 갑자기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가서 며칠 맡아주게 되다가 계속 제가 키우게 됐어요. 잘 키우셨다. 우연히 만나 가족의 연을 맺게 된 열매는 대체 어디가 아픈 걸까요? 당뇨 때문에 혈당 수치하고 쿠싱 증후군 있어서 쿠싱 증후군이요? 검사하러 왔어요. 쿠싱은 이제 부신피질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내분비 호르몬 질환 같은 거예요. 자주 물을 찾고 소변량도 눈에 띄게 늘었다는 열매. 당뇨 진단을 받고 난 뒤부터 진아 씨는 열매의 식단에 온 신경을 쏟고 있답니다. 당뇨 식단 중요하죠. 질병 특성상 항상 같은 열량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양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자연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재료가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관리가 안 됐는지 쉽게 잡기가 힘들고 또 매번 맞춰서 똑같이 급여해 주기가 힘드니까 관리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사료를 먹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입이 짧아가지고 너무 안 먹어서 눈에 띄게 살이 빠지는 게 보이고 지치는 게 보이니까 뭐라도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하게 됐는데 잘 먹어줘서 대단하시네요. 즉정성으로 관리하고 계시네요. 유난히 입이 짧은 녀석, 체중은 잘 유지되고 있을까요? 처음에 아프기 전보다는 살이 좀 빠지긴 했는데 병원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마르지도 살찌지도 않게 유지되고 있는 편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당뇨가 있는 친구면 다른 아이들보다 사료 결정할 때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당뇨 처방식이 따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혈당이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열량이 되는 거니까요. 몸에서 혈당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먹은 식단에서 혈당이 빠른 시간 안에 오르게 된다 하면은 그 당뇨 환자한테서는 나쁜 거죠. 당 조절이 안 그래도 안 되는 상황인데 식단 정보도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만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의지도 강하시고요.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해서 조절 잘 하고 계세요. 금이야 오기야 지극정성 다한 덕에 열매라는 이름처럼 건강이라는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검사한다고 얘를 종일 안고 있었는데 그때 무시는 보호자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얘는 왜 왔어요? 물어보시면서 당뇨 때문에 왔다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럽다고. 근데 자기들은 그런 기회조차도 엄마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당뇨 때문에 이제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큰 병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돌보게 됐고 병원에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고맙죠. 엄마가 엄청 긍정적이에요. 네. 가서 어차피 채혈할 때 제가 오늘 혈당 가볍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신발? 가자 가자. 엄마뿐 떠나 낯선 공간에 왔으니 긴장이 될 만도 하죠. 공주 가만히 있자. 먼저 호르몬 수치를 체크하기 위해 체혈에 들어가는 열매. 잘 참았네. 기특하다. 쿠싱 증후군은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 발병합니다. 열매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쿠싱 질환이 부신 피질 호르몬 기능 항진증이거든요. 그래서 부신 피질 호르몬 중에서 이제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 수치 측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수치를 낮게 억제시키는 약을 먹이는 건데 최적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중간에 체크해보고 높은지 낮은지 평가해서 증량 여부를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로 노령견에게 자주 나타나는 쿠싱 증후군. 코르티솔 분비가 많아지면 혈당 조절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혈관이 보일 정도로 피부가 얇아지거나 배가 올챙이처럼 빵빵해질 경우 털이 푸석해지고 탈모 증상이 나타날 때 쿠싱 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별 탈 없이 검사를 잘 마친 열매, 결과는 어떨까요? 열매 오늘 호르몬 수치 더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난번에 조금 컨디션 떨어졌던 게 저희가 이제 용량을 감량하면서 조금 개선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되게 좋은 편이에요. 다행이네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당뇨는 크게 많지 않아요. 인슐린 용량 조절해드리는 거, 당뇨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체크해드리는 거, 그리고 다른 뭐 합병증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거를 받을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집에서 밥을 해서 먹이시는 것, 주사를 맞추시는 것, 컨디션 체크하는 것, 음수량, 배뇨량 다 체크하는 것, 그거는 지금 보호자분이 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가지런한 진아 씨 덕에 열매는 점점 차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열매 약 오늘 10일치 나왔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매가 먹을 약이 한아름이네요. 어우, 약 많네요. 평소에 관리되던 것보다 좀 혈당이 높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걱정이 되시지. 며칠 후 진아 씨와 열매 보금자리를 찾았는데요. 아기 싫어. 장난도 치고 잘 뛰어노는 열매. 활기차고 건강해 보이죠? 오후 5시. 이제 진아 씨가 분주해질 시간입니다. 벌써 밥을 하시는 거예요? 네, 밥 미리 해두려고. 누구 밥이에요? 열매 밥입니다. 아, 열매 밥이요? 열매 밥 해놓고 열매 밥 먹인 다음에 저희 밥 먹어요. 안 그러면은 밥 달라고 찢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밥 못 먹거든요. 무엇보다 요 녀석의 끼니가 우선. 이쯤 되면 열매의 식단이 궁금해집니다. 뭐라고 딱 메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늘 먹던 대로 하고 있는데 그냥 야채, 채소 위주로 해서 사람으로 치면 밥, 백미밥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엉, 단호박, 애호박, 브로콜리, 양배추, 그리고 북어 이렇게 주로 먹고 있습니다. 먼저 우엉을 분쇄기에 넣고 잘게 다져줍니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밥 만드는 줄 아는 거죠. 우엉을 냄비에 넣고 영양 만점 북어도 손질해주죠. 우선 우엉이랑 북어로 먼저 쉽게 말씀드리면 육수를 내고요. 그리고 나서 끓여요. 입이 짧디 짧다 보니
처방 사료마저 거부한 여성. 애가 탈대로 탄 지나시는 고민 끝에 이렇게 홈메이드 자연식으로 식단을 바꿨고 다행히도 열매 입맛에 딱 맞았다고 하는군요. 작년 11월에 당뇨 진단 받고 기능성 사료로 바꿔야 된다 하셔서 그걸로 이제 바꿔서 먹이려고 해봤는데 너무 안 먹어가지고 그 한 달 사이에 몸무게가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살이 빠지니까 이제 뭐라도 먹여보려고 시도한 게 자연식입니다. 밥대를 기다리는 기다긴 인고의 시간. 열매 코를 사정없이 자극하는 맘마가 버글버글버글 완성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유식인데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걸 이제 밥이라고 치면 여기에다가 뭐 어떤 날에는 소고기 우둔살, 어떤 날에는 뭐 닭가슴살, 어떤 날에는 닭발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먹입니다. 소고기에 닭고기에 닭발까지 열매 너 진짜 호강한다. 예, 밥 먹기 전엔 저희 밥 못 먹어요. 난리 나요.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욕이 막 증가하는 그게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배가 불러도 누가 먹고 있으면 자기도 먹겠다고. 병원에 왜 가서 있으면 그 견주분들끼리 얘는 어디 아파서 왔어요? 어디 아파서 왔어요? 많이 막 물어보시잖아요. 같이 개 키우는 입장에서. 왜 당뇨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은. 강아지도 당뇨가 있어요. 개도 당뇨가 있어요. 그런 그렇지. 분들 진짜 생각보다 의외로 많더라고요. 또 월요일 날 또 병원 가야 돼요. 진아 씨는 열매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 보호자들과 식단도 공유하고 고충과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픈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이제 직접 블로그를 하시면서 거기에 이럴 땐 이게 좋더라. 뭐 혈당이 많이 높을 때는 이런 음식이 좋더라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글도 많이 참고하고요. 여기 이분도 그 당뇨랑 열매랑 똑같이 쿠싱 증후군 있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식단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이거 참고 많이 하고 있어요. 열매 밥을 준비하고 어느덧 한 시간이 흐른 시각. 배고프지. 배고파. 내 노래. 힘들어 진짜. 조금만 더 있다가 줄게. 이렇게 밥 달라 아우성이지만 자꾸 기다리기만 하는 진아 씨. 지저분들 소용없다는 걸 눈치챈 열매. 얌전히 밥대를 기다리는데요. 열매 애간장을 태우는 이유는 다름 아닌 아침 7시와 저녁 7시 딱 두 번. 정확한 시간에 맞춰 밥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현미밥입니다. 각종 콩을 넣고. 함께 곁들일 특식은 제일 좋은 소고기. 자, 열매야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엄청 잘게 썰어주시는군요. 열매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짝 약까지 넣어주면 끝. 뿌리시는 거는 뭐죠? 쿠싱 증후군 때문에 먹는 약이에요. 이거는 밥 먹을 때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오매불망 기다리던 식사 시간. 고기만 골라 먹고. 진짜 아기 이유식 먹이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음식을 먹여보고 싶을 때는 스푼으로 이 음식의 GI 지수를 꼭 검색해보고 먹여요. 이게 혈당을 많이 높이는 음식인지 아닌지 이런 거 따져보고 선생님께서 이제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고기만 빼먹을까 봐 엄마가 직접 이렇게 숟가락도 담아주시네요. 더 건강해지는 거는 안 바라니까 더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면 돼요. 열매야, 더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만 잘 지내준다면 엄마는 더 바랄 게 없단다. 봉구네 집이 열매의 건강한 노후와 아름다운 삶을 마음 담아 응원합니다. 야,
이 보호자분의 지극정성과 사랑 덕분에 열매가 네.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맞습니다. 아니 오. 남미 씨 보시면서 내 집에서 우리 아이도 저렇게 못 케어하는데 네. 정말 열매 부럽다. 저희 6살 난 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요. 제가 바빠서 작곡방 못 해주거든요. 미안하다 효준아. 네. 아, 네. 홈메이드 잔식할 때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지금 열매 보호자 같은 분들께서는 참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생식, 화식, 자연식 먹인다고 검색해보면 대부분 빨개요. 빨갛다고요?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를 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고기들을 너무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약간 과일 야채가 더 많이 섞여 있는 게 정상입니다. 고기는 전체로 주는 양의 약 20에서 30%만 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제공할 때 조금 영양을 내가 맞췄을까 걱정이 된다면 시중에 판매 중인 종합 영양제를 같이 섞어 급여한다면 영양적인 부분은 다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봉구 엉덩이가 제 발등에 있어가지고 제 발등이 아주 뜨끈뜨끈해요. 따뜻하니 좋으시겠어요. 우리 봉구는 홈메이드 아니라도 워낙 뭐 잘 먹어요. 이런 게 사실 건강하고 좋은 거긴 한데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딱딱한 것도 먹여봐야 된다. 여러 가지 먹이는 게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사료가 중요하다. 아니야 여러 가지 맛을 보는 게 중요해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진료 보러 가시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료만 먹이세요. 다른 거 절대 먹이지 마세요. 맞아요. 네,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한 보호자분께서 물어보셨어요. 혹시 버섯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시길래 요리하다가 새송이 조금 나오면 하나씩 주고 팽이버섯 나오면 그걸 상상했거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애를 안고 헐레벌떡 뛰어오셨어요. 네. 무슨 일이냐? 네. 산책 중에 버섯이 있어서 먹였대요. 야생 버섯을? 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 선생님을 너무 믿으셨네요, 그분이. 네. 선생님 그냥 얘기해 주신 건데, 그죠? 마찬가지로 사과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씨까지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진짜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오렌지 먹이라고 했다고 껍질까지 먹이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물론 흔히들 검색하면 아실 수 있는 양파, 초콜릿, 포도 네네. 이런 것들 절대 안 되는 네.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건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 이내라면 괜찮습니다. 야, 네. 살면서 우리가 먹거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좋은 음식 먹어서 건강해지는가 하면 나쁜 음식 먹어서 독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사료에 대한 이야기는 더없이 궁금증을 좀 많이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사료에 관해 선생님 보호자들에게 좀 당부 말씀 있으시다면 사료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료를 반려동물의 음식 먹을거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이들 음식 그러니까 먹을 걸 선택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좋은 원료, 좋은 제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식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동물메디컬 봉근의 집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봉구야 일어나 이제 끝났어. 집에 가야지. 일어나. 집에 가야지. 퇴근. 퇴근이야. 우리 봉구 수고했어요. 보리 다시 도전! 머리야! 오!